수분에 굉장히 강한 자재들을 사용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보이는 것과 같이 코킹으로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줄 수분에 굉장히 강한 자재들을 안녕하세요. 주택전공업체 홈제크입니다. 네, 지난번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하자 보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또 어떤 것들이 보수가 안 되었는지 그런 팁들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네,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가 또 다시 현관으로 왔는데요. 현관은 자재들이 드나드는 공간인 만큼 또 많은 하자들이 발생을 하니까 다양한 걸 보여드리고자 현관을 또 왔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자 보수가 어디가 이렇게 잘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연 점검 팁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시면 꼭 점검을 하실 때 현관 외부부터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 사연 점검 때 체크를 했던 첫 번째 하자가 요 현관문 뒤에 있는 바닥에 이 스토퍼였습니다. 이 사연 점검 당시에는 현관문을 조금만 세게 열고 했을 때 손잡이가 PD 커버에 부딪히게 되면서 파손이 될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 스토퍼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현관을 열었을 때도 절대 뒷면과 손잡이가 부딪히지 않는 위치에 이렇게 스토퍼를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입주인 분들이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예 내용을 모르시고 체크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또 디테일이니까 꼭 체크를 해서 보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요 방화문 하부실입니다. 요 하부실 같은 경우도 사전 점검 때는 이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찍힘이 있었는지 이렇게 푹푹 찍혀 있는 자국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체크를 했더니 이렇게 지금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주신 상황입니다. 네, 입주민 여러분, 저희가 이제 부부 욕실로 왔습니다. 부부 욕실부터 저희가 이제 어떤 체크를 했었느냐 보시면 부부 욕실 문짝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문짝이 흔들림이 너무 심하다, 손잡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저희가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보수 요청을 했는데요. 문을 다시 한번 흔들어 보면 전혀 흔들림이 없을 만큼 이렇게 조율이 잘 되어서 보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도 이주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나 고민하시지 말고 헷갈려 하시지 말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네, 바로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보도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저희가 욕실에서도 체크한 사항은 이 욕실 문턱과 문틀 사이에 이 틈새입니다. 네, 사연 점검 기간 때에는 이 해당 부위 틈새가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실리콘 시공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분으로 인해서 이제 목재들이 파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분에 굉장히 강한 자재들을 사용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보이는 것과 같이 코킹으로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침실 3번으로 왔는데요. 여기 붙박이장이 시공이 되면서 하부에 이 서랍들이 단차가 너무 안 맞고 이제 다 삐뚤빼뚤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연 점검 때 이제 가구들의 이런 경첩 조율이나 이런 댐퍼 조절 이런 것들에 대한 하자는 경미한 내용일 수 있으나 입주인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네,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고민하지 말고 체크를 해서 이렇게 보수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자를 다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영상의 마지막에 저희가 두 가지만 또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실제로 오늘 사후 점검을 진행하신 해당 세대의 담당 소장님에게 해당 세대가 오늘 어땠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한 하자는 이제 입주해서도 보완 받으실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꼭 이때 다 못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지만은 뭐 타일이 들뜨거나 무슨 창틀이 흔들린다거나 하는 이런 심각한 하자는 반드시 입주 전에 보완을 받아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 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입주민 여러분, 제가 이제 입주인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하고 하지만 저희 홈체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점검을 나갈 때 최소 경력이 있습니다. 네, 건축 업계에서 최소 경력을 가지고 해당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소장님들만 점검을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이제 젊은 기술자보다는 경력이 있으신 소장님 같은 분들이 많이 나가시니까 저희 서비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유주인분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소장님이 조언해 주시는 내용 잘 전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인터뷰에 이어서 오늘 점검 서비스를 받으신 그 입주자분을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첫 번째 이제 질문을 먼저 드리자면, 고민을 하죠. 왜냐면 네. 우리가 이거 지금 집을 한두 칸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입주가 되게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꼼꼼하게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을 했죠. 네. 이제 그런 걱정 속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점검을 하고 네. 다시 한번 보수 체크를 하러 왔는데요. 일단 새 집을 처음 이제 입주를 하는 거라 점검을 내가 이렇게 꼼꼼히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또 뭐 라돈 네. 공기질 측정 이런 거는 일반인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전문적으로 뭐 하신다고 해서 그냥 솔직히 반신반의 하는 마음, 또 시간도 없고 일단 저는 네. 예. 또 집이 또 뭐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일단 사전 점검 되게 꼼꼼히 잘 해주셨고 네. 뭐 구배 같은 거부터 뭐 아까 온도 체크 네네. 뭐 시공상 뭐 어디가 뭘 빠졌는지 아닌지 카메라 같은 걸로 다 측정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일반인들이 아무리 가족들이 와서 해도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장비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돈을 지출을 하고 충분히 할 만하다, 이거는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오늘 점검을 또 기존에 했던 거 기준으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해 주셨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더 뭐 하자가 있는지도 체크를 해 주셨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네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전에는 또 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들뜬 게 더 추가될 수도 있고 하니까 도로 같은 게. 근데 그런 거 다 꼼꼼히 해 주셔가지고 좀 되게 좀 만족하는 편입니다. 되게 아, 필요하다. 이거는 해야 되겠다. 네. 저 같은 사람은 꼭 해야 되겠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비스가 이제 네. 뭐 단가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네.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혹시 또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네. 또 문제가 이런 부분은 보완이 됐으면 하겠다 싶은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네. 저희가 또 경청을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소장님이 또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말고 큰 회사들만 미리 보수 받고 나머지는 이제 천천히 네. 네. 생활하시면서 또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렇죠. 네. 네. 입주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궁금증을 해결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점검이 끝나고 이제 이후에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오늘도 이렇게 쭉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세대에서는 저희가 많은 아이템을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쭉 영상이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찾아서 이렇게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홈체크였습니다.